저는 그레이스예요. 누구누구요? 오늘은 바다 움직이는 바다를 읽을 거예요. 네.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낙서가 돼 있는 내가. 옛날 숲속 깊은 곳에 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사방이 온통 산과 나무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바깥 세상도 모두 산과 나무들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이 나라 사람들은 바깥 세상에 있다는 바다라는 것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바다가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이건 제가 낙서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받았는데 어렸을 때. 되게 진짜 나무랑 산이랑 이런 것밖에 없네요. 근데 산이 파랑색? 그런데? 임금님은 신하들과 회의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을 보내 직접 바다를 보고 알아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님은 창성하셨어요. 내일 당장 첫 번째 참원가를 바다에 보내도록 하여라. 뭐가요? 응? 이건 낙서한 게 아니고 커튼입니다. 미안한데. 아! 나도 내 거. 생각해도 웃기다. 첫 번째 탐험가는 물줄기를 따라서 며칠을 걸었어요. 산을 넘고 넓은 평야를 지나고 또 기다란 둑 하나를 넘으니 끝도 보이지 않은 많은 물이 보였어요. 바다다! 바다! 이거 뭐 해봐야지. 이것도 읽으시죠. 그림을 보셨으면 넥스트 페이지도 아니야, 나 여기 글자 보여줘야지. 글자 너무 오래 보여주는 것도 안 좋아. 멈춰서 보도 돼요. 넥스트 페이지. 이건 구름인지 물결인지. 갈매기도 귀엽게 그려져 있네요. 탐험가가 숲속 나라를 돌아왔어요. 임금님, 바다는 굉장히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색깔은 파란색이었고 물맛은 아주 짰습니다. 오, 그래? 내가 가서 직접 봐야겠다. 근데 물을 왜 마셔봤을까요? 새로 나쁜 물이면 여기 이렇게 탐험가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왕이 있어요. 오, 놀라는 표정입니다. 좀 기쁨의 표정. 괜찮았어요. 며칠 뒤 임금님은 신하들과 함께 탐험가를 따라 나섰어요. 임금님, 이 둥만 넘으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둥 위에 올라선 임금님의 눈에 바다는 보이지 않고 넓은 모래밭만 보였어요. 어찌 된 일이냐? 임금님은 화를 내셨어요.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불쌍한 임금님,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아니, 모래가 있고 바다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민물일대 아니에요, 민물일대. 아, 제가 바보였군요. 여기 탐험가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임금님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 때 항상 이게 있는 거죠? 이 하얀색 두 개? 이거는 뭐지? 하늘이고 이거는 민물일대를 표현한 것 같아요. 잘보세요. 아니 왜 화를 낼 때 이 하얀색이 있어요? 봐봐요. 그럼 제가 얘 뿡뿡! 제가 얘한테 해볼게요. 야! 이렇게 하얀 김이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아, 그럼 겨울에 해야겠다. 겨울에 화를 내면 돼. 임금님은 두 번째 탐험가를 다시 바다로 보내셨어요. 실수 없이 잘 보고 오너라. 아니 그냥 물을 여기 봉다리 같은 데 들어서 가져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짜죠? 너도 저번 탐험가처럼 거짓말을 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테다. 며칠 뒤 탐험가가 바다를 보고 왔어요. 이번엔 틀림없겠지? 말할 게 있어요. 있잖아요. 임금이 궁금하면 임금이 직접 가서 보면 되잖아요. 임금이 뭐야? 임금님까지 붙여야 돼. 아유. 넵.
코가 되게 뾰족하네요. 뾰족족. 야, 에이, 피노키오. 코 키다리 아저씨잖아요. 이거는 코다리 아저씨. 코 다리는 아니지. 코다리 맛있는. 큰 코 아저씨. 아, 코다리. 코다리 맛있는. 임금님은 다시 바다를 보러 떠났어요. 임금님, 여기만 넘으면 바다가 있습니다. 아니, 그때 그 자리가 아니냐? 분명히 여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지만 역시 바다는 보이지 않았어요. 임금님은 저분보다 더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도대체? 왜 바다가 어디 있어? 아니, 민물이 있더라고요, 민물. 민물이 어디예요? 저 민물이 몰랐어요. 민물은 바다가 혹시 이 모래 밑에? 아이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있잖아요. 제가 우선 알려드리겠어요. 민물은 뭐냐면 뭐예요? 뭐냐면 바다다. 바닷물 있잖아요. 자리가 없어요. 바닷물이 있잖아요. 꿈틀꿈틀지러이 댄스 꿈틀꿈틀지러이 My light has My light has shining. 네, 있잖아요. 민물은 바다가 있잖아요. 이거 표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같아요. 하지. 이리 와! 이리 와! 바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바다가 잠깐 민물은 바다가 잠깐 어디 딴 것을 이렇게 이거 하늘이 아니잖아. 이거 바다였어. 잘 봐봐. 바다잖아. 이렇게 오고 있었잖아. 아니. 아, 하늘이구나. 아, 민물은 아, 저기요. 네? 민물은 바닷물이 빠져나간 때를 말해요. 네? 그러다가 몇 시간 뒤에 또 다시 민물이 바다 물이 민물이었다가 바다가 들어와서 아니 바닷물이 들어와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네, 읽으시죠. 임금님, 제가 한번 높은 곳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모래 맞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 이게 바다고 이게 바다고 이건 모래잖아요. 그러니까 민물이 아니에요. 민물이에요. 민물이 뭐예요? 제가 설명해줬잖아요. 민물은 바다가 바닷물이 빠졌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민물이 오고 있는 상태네요. 그 여긴 모래 사진이 맞잖아요. 제가 민물 이따 가봤는데요, 그때 꽃게나 그런 걸 잘 잡을 수 있어요. 소나 그때는 제가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물이 와요. 뒤로 떠밀려요. 언제 그런 느낌. 그건 민물이 아니라고요. 그럼 민물이 뭐예요? 민물이 민물은 이렇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잖아요. 이게 민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민물이에요. 읽으세요. 일단 물이 있잖아요. 물이 빠져나간 나가는 것을 민물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진흙이에요. 한 신하가 말했어요. 잠시 후 임금님, 저 멀리 있는 무언가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파. 뭐가 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난 너무 다음 페이지는 몇 페이지지?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바닷물은 점점 밀려와 탐험가들의 말대로 툭툭 바로 밑까지 찼어요. 너희들 머리 맞구나. 참으로 신기하네. 바닷물이 움직이다니. 원래 움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니야? 와, 참. 제 친구가 정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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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님 놀라는 거 처음 보네. 왠지 아기가 왜 바다야? 괜찮아요?
임금님과 그 일행을 쉬었다가 돌아가기로 했어요. 임금님, 바다가 다시 저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 그대로 자세히 이야기해 주도록 그대로를. 하게. 멀어지는 바다를 보며 임금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민무리 때를 알려드릴게요. 없었습니다.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어머니 교실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요? 아, 민물이 아니고 썰물이 됐구나. 죄송합니다. 이 동상을 보신 분들 이럴 거예요. 민물이 뭐지? 오잉 뭐지? 민물. 민물은 다시 바다. 밀물이잖아요. 밀물, 밑물이 아니고. 밀물이 다시 돌아오는, 썰물이, 물이, 아니, 바닷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민물이라고 합니다. 밀물이라고 하고 썰물은 소리 지르고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바다 지금 바다에 있는 물이 다른 데로 갈 때는 썰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잘 동영상 보셨나요? 러브가 안 나오네요. 그럼 안녕.